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경기 또 다른 남자 중등부 결승, 이번에는 50kg 이하급 경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홈코너의 복싱 마스터 짐 소속 윤상혁 선수고요. 그리고 청코너의 강남 복싱 체육관 소속 박성민 선수입니다. 이천 조민재 네, 출전 준비하세요. 마우스피스 확인을 하고 있고요. 남자 중등부 50kg 이하급 결승전 경기 제 1라운드 시작되겠습니다. 홈코너의 윤상혁, 청코너의 박성민 선수입니다. 라이터로 들어왔어요. 윤상혁 거리 재고 순간 좁혀 들어가서 이 카운터를 먹이는 이 타이밍을 이 복싱 마스터 체육관 선수들이 연습을 많이 했나 봐요. 아주 카운터. 박성민도 한번 노려봤습니다. 원투. 양 선수 모두 이 순수한 이 처음 도전하는 그런 선수들 아니에요. 예. 충분히 연습이 된 체육관에서 훈련을 많이 한 선수들입니다. 거기서 몸기가 확실한 선수입니다. 네. 잽으로 거리를 재고 있습니다. 윤상혁. 이 잽잽잽 조금 전에 허공에다 날리긴 했지만 이 잽잽잽만 잘해도 웬만한 이 펀치로 상대방 안면에 꽂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잽 이후에 스트레이트까지 받지는 않았고요. 자, 들어가 들어가 밀리면 안 돼. 왼손을 내면서 살살. 박성민 카운터. 앞선 뻗어주고 이후에 그렇죠. 자 다시 정신없이 치다가 지금 네 펀치를 주고 받았습니다. 양 선수 레프트 잽.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윤상혁 들어가는 박성민 코너에 몰았습니다. 자 라이트 펀치 계속 보냅니다. 박성민 클린트가 지금 되진 않지만 지금 예. 순간 한 방이라도 되면은 둘 중에 한 명은 쓰러질 수 있는 그런 펀치거든요. 중등부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펀치의 힘이 느껴집니다. 그 많은 펀치가 어떻게 머리 뒤로 싹 다 지나가죠. 예. 여기서 라이트 한 방 들어갔었고요. 네,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성인부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히트가 될 정도면은 벌써 KO 나오는데. 그렇죠. 아직은 선수들이 중등부 선수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펀치를 치는데 정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2라운드입니다. 마지막 2회전. 그렇지 밀어 밀어 봐봐. 운동 하나 치지 하고. 그렇지. 원투. 다시 펀치 주고 맞는데요. 그렇지. 윤상현과 박성민 따라 들어갑니다. 윤상현. 왼손 내면서 밀리면 안 된댔잖아. 네 스텝이 살아 있어요 지금. 예. 전진 압박하고 있는 윤상혁 선수고요. 전진할 때 또 전진도 잘해주면서 빠질 때 또 예. 싹싹 스텝으로 빠지면서 예, 자 코너에 몰았습니다. 그렇죠. 윤상혁 기회를 잡았는데요. 예, 좋아요. 예. 뒷걸음질하는 박성민 따라갑니다. 클린치 싸움. 박성민 선수가 상대방 머리를 누르면 시야를 땅 쪽으로 눌러주기 때문에 예. 펀치가 자기가 잘 안 맞지만 머리를 누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윤상혁 선수의 펀치에 박성민 선수가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또 적절하게 그 클린치 순간에 머리를 탁 눌러주거든요. 그렇죠. 정면 살살 누르면서 해야지 잽을 치면서. 레프트. 정면 살살 누르면서. 카운터 늦었잖아. 지금 이 박성민 쪽 코너에서 카운터를 좀 노려보라는 지시가 있는데요. 또 카운터.
밀어 밀어 성민아 마지막이야.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앞손으로 상대방 계속 눌러주는 척하면서 상대가 그래, 들어와서 카운터를 자 카운터 이번에 들어왔어요. 나와 들어가 10초 남은 시간에 지금 윤상혁 선수가 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예 원투 피해 줍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남자 중등부 50kg 이하급 결승전 경기 판정으로 가겠습니다. 들어오는 타이밍에 노렸지만 양 선수 모두 공격이 그렇죠. 히트 시키기가 쉽지 않은 예. 펀치를 그렇게 많이 날리는데 그 많은 펀치 중에 이 손이 사실 엄청 빠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죠. 히트 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2라운드 끝나기 직전에 카운터를 성공시켰던 박성민 선수였고요. 판정의 결과는 박성민 선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강남 복싱체육관 소속 박성민 선수가 남자 중등부 50kg 이하급 우승을 차지했습니다.